그래서 민철이 뒤에 5호에서는 뭐 배웠어요? 시간을 묻고 답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숫자도 배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단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Why? Five. If I V E. K. 15는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5는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15. 15이죠. 50은 뭐죠? 50. 50. I F. IF, FIF. TY. 오케이. 정각. O'clock. O'clock. C L O C K. 그렇죠. Six. Six. SIX 그렇죠. three three. THREE. 오케이. 13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뭐겠어요? thirteen. 13.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계속해서 30은 나왔죠? thirty. 30. THIRTAY. 오케이. 좋고요. 8. Eight. 8. E I G A T T. 그렇죠. 그래서 Eleven. 11. E L E V E N. 그렇죠. Two. 2, TWO. 안 나왔지만 알아두셔야 되겠죠. 당연히 쉬운 단어니까. 오케이. 12는? 12. 12. T E L 아니 T W E L V E. 오, 틀릴 뻔했네. 12. 이게 맞아요. 오케이. 20. 20. 20. T W E N T O Y. 오케이. 4. Four. 4. FOR. 오케이. 틀렸어요. 쉽다며. FOUR이에요. 14는 뭘것 같아요? 14. 14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40은? 14. 40. FORTY. 오케이. 40. 조심해야 될게뭘것 같아요? 육아. 6가 없어졌죠? 오케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요. 4. 하나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들. 시간을 묻고 답하는 대화. 뒤에 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s it? 하면 묻는 말이죠. What time is it? 오케이. 물어봤더니. It's 7 o'clock. It's 7 o'clock. It's 7 o'clock. Okay, 또 시간 물어봅니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Okay, 그랬더니 It's 12 o'clock. It's 12 o'clock. It's 12 o'clock. 12, 아까 정확하게 스펠링 잘 맞췄죠? Okay, 계속해서 What time is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봤더니 It's 3:30. It's 3:30. It's 3:30. 만약에 8시 40분이면 It's 8:40. It's 8:40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단어 4. 하나 틀렸네요. 다음번에는 틀리는 거 없이 100점 부탁해요. 수고했습니다.